납품을 그렇지 않은 버스 기사는 소액도 횡령이라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430억이나 되는 거액을 회사 돈을 빼내서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받은 이런 사람을 무소 안 시켰다는 게 이게 법인지 이게 나라인지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 내일 촛불을 좀 더 세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조금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되는 모양인데 금방 철수했답니다. 예, 청와대 거부로 철수를 했답니다. 그네절에 지금 국민들 분노는 엄청나게 타오를 것 같습니다. 내일 많은 분들을 광화문 현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먼저 김병태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모시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습니다. 마침 뭐 우리 그 이장희 교수님은 참으로 바쁘신데 10대화에 미술 들고 일어나서 벌써 한 석달 지낸 것 같습니다. 네, 광화문에서도 여성가지고 행사되고 곳곳에서 의장에서 대님은 지금 정권 재개 교체를 앞두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10대 과제를 가지고 여기에 토론에 지금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이대로 만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혹시 아직은 없는가 해서 이제 이장희 선생님 하시는 일에 호응해 주시고 같이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제 이장희 선생님으로부터 아직 계실 것입니까? 잘 드시면 뭐가 빠졌는지, 뭘 초과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되는지 막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누가 잘못했는지 어떨까? 잘 오셔서 이 교수님의 뜻이 더욱 발전되고 많은 동반자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집권용을 발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장은 사무쪽에 안 나와 있어서 회무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날희망의 사무총장 주장은 인사드립니다. 그러는 회의의 전차 회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0차, 벌써 이제 우리 회의가 100차, 이번에 100차 회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99차인데요. 99차 회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6일 오후 3시 영동 향림교회에서 45명 참석했습니다. 토의 안건으로는 이안이 100차 원래의 일심의 장소 및 일시 확정 2017년 2월 3일 오후 3시 영동 향림교회로 확정 지었습니다. 90차 토론 규제 및 발제자 확정, 발제 새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10대 개혁과제라는 발제로 발제자 이장이 한국외대 명예 교수님께서 하시게 결정이 됐습니다. 사안으로는 101차 원래회의 일심의 장소 예정 2017년 3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영동향림교회 이 장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으로 91차 포럼 주제 및 발제자 선정, 4번 안은 상임집행위원회로 위임되었습니다. 기타는 회의 마치고
김희관 10만원, 정성근 10만원, 박현 5만원, 이기명 8만원 이렇게 회비 내주셨습니다. 이상 전차 회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회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전월 2월 1일 54,773원입니다. 4일날 김재영 명예비 10만원 전체가 선약하겠습니다. 5일 차현도 월예비 10만원, 6일 주칠규 연예비 10만원, 김희관 연예비 10만원, 정성근 연예비 10만원, 박현민 회비 5만원, 이규모 회비 10만원, 그리고 회의 마치고 포럼 10대 거치기 12만원, 또 7일날 정동익 연예비 10만원, 10만원, 이장희 연예비 10만원, 13일 김병태 연예비 10만원, 김자동 연예비 10만원, 상임집행위원회 거출 10대가 4만원 됐습니다. 30일 전창일 연예비 10만원. 이렇게 해서 월 수입회가 113만원입니다. 지출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날 컴퓨터 프린터 토너 구입이 36,000원 됐고요. 대관 감사헌금, 우리가 이 회의하는 회의실 감사헌금 1,000만원입니다. 강사 사례비. 강사 사례비는 그 보통 외부 강사는 20만원 하고 내부에는 강사 사례비가 없는데 사실 이해한 목사님 저 남원에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냥 저가 좀 더 집행해서 10만원 증자해서 이렇게 10만원 지출했습니다. 포로고 10대비 지출 12만 4천원. 행사하는데 컴불 2,800. 상인 집행위원회 10대 집을 33,000원. 2,000도 통신비 10만원, 김수인 통신비 5만원, 사무실 운영비 5만원, 전화료 8,880원. 이렇게 해서 월 지출대가 53만 680원. 현 잔고가 654,098원입니다. 밑으로 보면은 연회비 납부하신 분 성함이 있고요. 월회비 납부하신 분 성함이 있습니다. 이상 회계보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의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실행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 박근혜 즉각 폐진 11차 국민행동에 대한 행사였습니다. 13일 11시 청파동 사무실 상임집행위원회 명령 참석했습니다. 14일 오후 7시 서울대병원 분실한 정원 스님 추모의 방이 있었고요. 14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 박근혜 즉각 폐진 12차 범국민행동이라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국가개조와 정치개혁 포럼에, 18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대관 민주평화 정의사회를 위한 1천인 선언대회, 21일 오후 6시 광화문 박근혜 즉각 폐진 12차 범국민행동이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토의 안건은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 보고에서 보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 연회비가 이게 딱 10만원씩입니다. 1년 연회비니까요. 많이 협조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회비가 계속 들어와야지 이 회가 원활히 진행이 될 거라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양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0일차 원례회의 1심의 장소 확정을 지키겠습니다. 3월 3일 날 오후 3시 이곳 향리교회에서 하는 것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행위원회 위임한 다음 포럼 주제에 개최자는 이거는 의열반 기념사업회 사무처장께서 동학농민혁명에서 촛불혁명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다음 발제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 이제 4월 7일이 첫째 금요일날이 되겠는데 4월 7일 이 자리에서 좋은 분 계시면 어느 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일본의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유황 사제하라 책을 쓴 그 전재진 작가가 있거든요. 멤버죠. 네. 전재진 작가는 그 해방 후 그 그게 진행된 그 귀국설 우키시마오 폭침 진상 규명의 회전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키시마오 폭침을 국민 영화로 만들어보자. 저는 지금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재진 작가를 초대해서 이왕 사죄하라. 하여튼 일본의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일본의 전쟁 범죄 이 문제를 들어보자. 그렇습니다. 그 집행면에서 또 이렇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세요? 아니면 이런 제목, 이런 주제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계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집행부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의견이 없으시면 기타 학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학번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월 18일 날 일천인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천인이 모여서 지금 촛불전국에서 이걸 타개하려면 새로운 국민운동체가 나와야 된다. 저는 타개기 이후에 어떻게 촛불 퇴진행동이 나가야 될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창렬하게 지표를 가지고 퇴진행동 그 분을 닫자는 의견도 있고 반쪽에서는 퇴진행동 그 이름을 가지고 몇 달간 더 진행을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운동체를 만들어서 촛불 이후에도 능동적으로 개혁자, 촛불 청산자들 개입하고 야권을 조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촛불 퇴진행동이 그 가입 단체가 거의 3,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0개 단체 대표들이 전부 한 표씩이에요. 의견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행동을 중에 있는 그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 비상시국인데 이것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 운동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0인 선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만인 선언을 하고 1만인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민운동체를 조직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 희망연대도 그 1만인 선언에 적극 참여를 하고 새로운 국민운동 조직이 떴을 때 함께 하실 수 있겠는지 할 필요 없다든지 적극 하자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 앞으로 촛불혁명이 정말 우리 한국의 그 민주주의와 민주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그거를 정의 청산하지 못하면
그거는 지금 계속 연장선상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박근혜, 지금 황교안 이래가지고 성관이 같이 놀면은 그 정도는 계속 연장선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혁명에서 뭐 이거 18대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지금 책임을 묻자 하는 행거를 한번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촛불혁명에 이명한 어떤 그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박근혜 폐지나라 뭐 이런 거는 조금 있고 그러한데 중요한 걸 하나 남기려면은 한국의 민주선거를 지금 사탄 말살한 이명박근혜를 어떻게 보면은 정리하고 청산하자 또 처벌 처형하자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그게 되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 그 철폐한 과정 중에 부정선거 문제도 분명히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논의선상에 그 문제도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러시면 그 만인선언에 많이들 참여해 주실 거죠? 예. 오늘 대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뭐 저희들이 1000만 명이 촛불을 편 이유가 단순히 박근혜 한 일당은 쫓아내자 이것만이 아니고 그동안 친일 독재 정권들이 싸우는 그 적폐를 청산하고 이 나라를 개혁해서 새로운 나라 반칙과 특권이 좀 발붙일 수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게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혁 과제에 대해서 우리 이자희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희 교수님은 뭐 우리 회원이시고 또 지난번에 상임 집행위원장도 맡으셨으니까 새로운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주권 2030년대 포럼이죠. 2030 포럼 상임 대표를 맡아서 이런 계시는 이자희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그 개혁 10대 지역 과제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반갑습니다. 촛불혁명의 의식을 완수할 새로운 국민운동체가 필요하다. 이 구체적 세 조직은 효율적 지도력과 조직 그리고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 필요하면 현 여야 국회를 보완하고 추동한 촛불 시민의회의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 본직하다. 촛불 시민의회는 촛불 시민의 의사를 수렴해 3기 영역별 국가계획 과제와 긴급 국가계획 과제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공개 TV를 통해 각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이에 대한 찬반 여부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선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장교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광범위한 그 개혁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박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위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탁지 좀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준비해서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그 총리님이 그 촛불 청산의 원전이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준하 선생 사모님이 지금 91세 되셨는데요. 장준하 선생 사모님이 신속해서 작년에 그 최순실 장군이라는 것과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마 그 우리 아크리스건인 박정희 아크리스건인 우리 장준하 선생님을 그 죽인 그 사람들은 정당 올림 잘 살고 있겠죠. 그리고 1987년 신을 지고 있던 사람 다 아시는 칼기 프로파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115분이 돌아가셨는데 불과 16일 만에 그 김현희를 앞세워갖고 선거 당일날 대선 당일날 그 신문에 그 냈습니다. 그때 안기부 수사국장이 정형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고 똥똥거리고 잘 살아있는데 지금 누구는 통합을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처리 지시하기 전에는 우리는 테라노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현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잘못된 한번 근본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과거 친일 대구 구역한 사람들이 해방 후 지금 수금이 대구 구역을 하면서 이 모든 이거 문제들을 근본 문제들을 정리하고 청산하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거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 그 과거에 이런 친일 그 대구 구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독일에서는 그 히틀러 그런 거 처리한 것처럼 히틀러 그런 그런 거 처리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걸 한번 어떤 그 법제화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제대로 된 뭐 이런 게 되지. 지금 그 과거에 그런 이런 그 친일 외국 부역한 사람들을 정리 청산 못하면은 이건 또 언제든지 또 뒤집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독일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 청산할 것인가 좀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세월호 특조위가 왜 정말 만들어졌는데 아무 일도 많이 못하고 저렇게 했느냐고 자세히 보니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사람 오래 해도 서로 7, 8, 9, 기소권. 그래서 새로운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면 반드시 기소권과 석권 같이 그렇지 않나.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우리 김인혜 선생님 얘기대로 제가 4.3 사건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국내에서는 공부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전부 국내 특별도 만든데 그게 핵심이 미국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는데 그건 연구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얼마 전에 뭐 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그 노벌리 사건처럼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공부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건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월미도 사건. 정말 우리가, 식민지 기관이나 유교나 군단이나 또 우리의 이 군정 기관이나 이 중에 정말, 우리의 인권이라든가, 반인도주의적 이런 착태들이 우리 한반도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참, 과거에 있어서 우리 이 상처를 치유할 이 특별법 같은 것이 분야마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새날 희망연대 열심히 나오신 그 어르신의 한분 계시죠. 6.25 때 저 교회 돌아가신 그걸 예. 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냥 뭐 그냥 교회에다가 해놓고 그래서 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정말 새로운 민주공화국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가운데 과거사 문제 이건 정말 특별법도 만들고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우리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지금 스위스나 독일로 지금 막 그들 곳은 많이 나갔을까.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막 나간 거죠 지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장기라 선생님 첫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정의당 당원 인태환입니다. 이 통로를 왜 하는가 하면은 제가 안희정 또 이재명 이 두 분을 매우 좋아하고 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환영 찬성이라고 이렇게 가슴에 표현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 평도가 되므로써 존경하는
이장 교수님께 짧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 질문하신 선생님들께서 역풍이 분다, 탄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찢어지는 가슴, 아픈 가슴을 주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만큼 위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질문이냐? 누가 돼도 이정희 교수님께서 누가 돼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평화지향적인 사람이면 누가 돼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굳이 문재인에게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카톡의 용어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을 죽여야 되는 건지 우리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의당 심창정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역풍이 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주십시오. 질문이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에까지 좀 생각이 좀 우리 임 목사님 질문한 데 대해서 좀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상황 제 생각에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평화민주 진영의 어떤 후보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시민운동하고 제가 뭐 여러가지 계획을 요구를 해도 과거 정말 2년간 박근혜 현재 이런 보수적인 한국의 특별히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서는 이건 정말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정말 기억해서 새로운 민주 정권을 탄생했다는 건 청단적이 되겠고, 목사님 질문하신 특정한 누구누구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깊이 해보질 않아서 청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청단인데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말씀하셨고 특검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철수했습니다. 철수 3년도 나오는데 성적한 것이 지금 현재 한다. 근데 편명이 그냥 한 명만 빠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천명 탄핵이든 우리가 이 작년에 16년 해에 그 부족스러운 얘기들이 다 퍼져나고 돌아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헌터에서 생각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한참 근데 한 번만 죽어가 되면 이렇게 하시면 좀 안 됩니다. 좀 하시고요. 식사 시간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남은 우리
신발끈을 다시 정리해내고 끝까지 확보를 지키고 나가자.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요, 국민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표를 하고 지금까지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결과는 결국은 그 최만희 선생이 얘기했듯이 컴퓨터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걸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계속 통과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승만 때부터 계속 그 대통령 뒤에 온 것이 그렇게 된다고 보면 결국은 주권이 없어요. 국민의 주권이 없는 국민입니다. 국가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또 주권 역시 국가적인 주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인 주권도 국방 그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두 가지가 결국은 영토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가를 얘기하는 거. 그런 근본적인 아까 친일파 청산을 말했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쭉 올 때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헌법 제1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거예요? 국정원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국민들은 그냥 꺼풀해요. 국정원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정정하라고 그러는데, 친일파 청산 전대 국정원이 미국이 저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친일파 청산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 자, 우리 최정은 사무총장께서 국가의 3대 이어서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 적어준다면 자주적인 외교 능력에서 국제법에서는 이제 세 가지 얘기하고 국제법에서는 자주적인 외교 능력 그래서 만약 만주정부라 만주국가라 한다 자주적인 외교 능력 네, 아주 좋은 취재가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생각을 희망 네트워크에 이렇게 많은 질문하신 분들 몇몇이 보니까 다들 정말 고생하신 분이 있는데 아까 그렇군요. 또 정말 참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이걸 좀 지켜내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내일 가야 될 또 공부라든가 당장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좀 심각해야 될 겁니다. 보조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어려워졌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더 볼 수 있다.